창세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유구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고 유구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정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지요. 이제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이 지구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흙을 근본 재료로 사용하셨지요. 아담은 범죄 후 지구로 내려와서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담은 영적으로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지요. 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농부들이 황무지를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합니까? 먼저는 잡목과 잡풀을 걷어내지요. 다음으로 크고 작은 돌을 주워냅니다. 그 후에는 땅을 깊이 갈아 엎어야 합니다. 영적인 개간 작업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밭에 심겨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딱딱한 돌멩이들을 주워내야 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도 해야 하지요. 사람의 마음밭 유형과 개간 방법에 대해서는 2010년 전반기에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제목으로 7시간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7주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밭에 선과 진리만 심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비진리의 악이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비진리와 악이 심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자 어둠의 속성들이 마음밭에 심겼지요. 영은 유구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영은 육의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 그에 따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깨끗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영의 마음에 유구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이지요. 생령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주인이 됐지요. 이렇게 유구 사람이 되어 지구로 내려온 아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습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 악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영의 상태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개간하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하셨습니다. 이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낳은 모든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 경작은 사실 매우 값진 과정이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일 때 가졌던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게 되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일 때 에덴 동산에 사는 생명일 때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서 이제 반석을 지나서 영으로 들어왔다. 아담의 이제 원래 생명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착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착합니다. 악을 보거나 듣지 않아 악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착하지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악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마음을 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는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뽑아버림으로 착한 마음이 되었지요. 이처럼 악이 뭔지 모르고 착한 사람과 악을 잘 알면서도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곧 악에 대해 잘 알지만 착한 사람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친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영의 사랑은 배우면서 배운 만큼 아닙니다. 그런데 육의 사랑은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육의 사랑은. 이분들이 천국 가서 어떡할까요? 육의 사랑을 전혀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그 행복한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당연히 경작을 받을 때 육의 사랑도 알아야 되는데 경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매도 맞고 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환난도 겪으면서 자라고 아프면서 또 낳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의 사랑도 알고 형제의 사랑도 알고 이런 것들을 겪어나가야 되는데 겪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해 봐요. 서로 그 부모와 또 형제 간에도 감정을 주고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육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고 한 두 명 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회장님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랐는데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왜 못 느끼고 자랐냐. 형제의 사랑도. 나도 못 느끼고 자랐는데 이렇게 터치를 받고 이제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배워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당장 너무 좋고 행복해요. 뭐 동생이 있어도 동생에게도 사랑도 정도 줘본 일이 없고 받아본 일도 없고 부모에도 그렇게 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참.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터치 받고 이렇게 이제 동생에도 사랑 주고 내가 누구도 나눠줄 수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주고 싶고 아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튼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너무 좋단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최종호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와서는 영원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깨끗하게 성장했는데 이게 사랑도 뭔가 알게 해줘야겠다고 이렇게 터치해 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이제 아 이게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래서 영혼의 사랑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갑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천국 갔다고 해봐요. 그럼 그런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 주셨어도 못 느끼는 거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유 신앙에 대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이처럼 아버지를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물론 이제 그런 아버지의 원대한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어보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왜 이처럼 표현이 다를까요? 두 가지 표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어보냈다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 안타까우셨습니다. 그가 범죄했다 하여 냉정하게 대하시거나 외면해 버리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담을 내어보내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배려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전용 UFO를 이용할 수 있게 하셨지요. 또한 아담을 늘 호의했던 그룹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해주셨고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최고 머리였던 아담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이 땅으로 내어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음을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경작을 위해 내어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그물과 같은 것으로 싸서 단번에 이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는 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쫓아내셨다는 문구는 아담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유구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다스리던 권세와 능력도 잃었지요. 앞으로는 UFO를 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호의해 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이 풍족했지만 지구에서는 손수 땀 흘리며 일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지요. 이밖에 주거 환경이나 생활 수준에서 이 땅과 에덴 동산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담은 지위가 크게 추락했으며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참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우리 최종들로 가는 사람들은
특히 육의 사랑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더 큰 사랑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랑은 내 부모, 가족, 형제, 일가, 친척, 뭐, 그냥 그 사랑이 머물러요. 그러나 이런 걸 끊어버렸을 때는 시야가 넓어져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 그냥 극히 나에게 소관된 뭐 핏줄을 타고 났다든가 이런 가정적인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을 주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끊을 때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버릴 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아버지 말씀에서 처음부터 끊어버렸는데 끊어버리고 나니까 형제고 뭐 아내고 자녀들고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외롭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하고 저는 형제나 모두 대부분 복음화가 됐고요. 그리고 뭐 아내의 사랑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잖아요. 자녀들의 사랑도 누구보다 많이 받죠. 거기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계세요. 저보다 연장이신 어머니, 육으로 따지면 뭐 누님, 뭐 형, 얼마나 많아요. 100배만 받았습니까, 어디? 네. 이렇게 육의 것을 끊었을 때 그 마음 그릇이 커지고 모든 인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랬다면 내 아내가 더 좋고 내 자녀가 더 좋고 내 가족이 더 좋고 일가 친척이 더 좋고 그 안에서 머물죠. 무슨 일 있으면 누구보다 뭐가 더 가깝다고 그냥 내 아내 가족부터 먼저 찾을 거고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모두에게 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어머니 찾고 형제 찾고 하던가요? 냉정하게 끊어버리시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 모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포괄적인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이런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에서 해봐요. 그러면 일가 친척까지 복음화가 널리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가 더디되고 아니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아담은 지위가 크게 추락했으며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지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잣대로 삼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겪게 될 이 모든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구로 내보내신 데에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온 후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요.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공룡의 배신 사건도 떠올려 보았지요. 자신도 공룡처럼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심정이 담긴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멀고 멀리 있구나. 예전에 내가 둘째 하늘에 살았을 때는 첫째 하늘이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고 이곳에서 둘째 하늘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어 이곳에서 둘째 하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곳이라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볼 수조차 없구나.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러니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어요.
옛날에 빠른 거 그냥 타고 그냥 순식간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UFO 하면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과학으로는 추적을 못하는 거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구에서는 아직 못해요. 너무 빠르니까. 그 UFO는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비행기와 달라서 그냥 수직, 좌우, 방향, 뭐,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한번 날으면 쭉 갔다가 어디 이렇게 뭐, 참, 다시 올라오면 쭉 돌아서 그냥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그냥 수직, 뭐, 상하, 좌우,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빠르게 얼마나 빠르냐. 아, 그거 타고 오고 싶으면 내려왔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호의하는 사람도 없고 내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였던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오직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구나.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권능이 다 무로 돌아갔도다. 이처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섰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고 앞으로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살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세며 살아나가야 할까. 내 자신을 보니 심히도 초라하고 심히도 초라하구나. 둘째 하늘에 살 적에 이 첫째 하늘에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되었도다. 이제 이곳에 와보니 예전에 보았던 그 땅도 그 환경도 아니요 그때 보았던 짐승들도 아니로다. 이로 인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내가 죄를 지어 이같이 정해졌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왜 예전 땅 짐승이 아니냐면 지금 저주받았음으로 만물의 영장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인해 제 하늘의 머리가 저주받음으로 인해 이 제1하늘까지 모두 저주가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을 동경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살아야 할까. 이게 이제 막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오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수가 닿는 날까지 그날을 세고 오세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경계하고 경계하리로다. 나로 인해 이 땅에 된 일들을 인하여서 정녕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분들 용서받은 분들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됩니다. 속죄하는 마음. 이제 됐다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졌어. 지금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적막하고 한없이 적막하구나. 하늘은 닿을 듯 하나 닿지 않고 너무나 멀리 있고 멀리 있도다. 한탄스럽고 한탄스럽구나. 그러나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 삶을 얻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새로운 삶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다. 장차 내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 그분을 다시 뵐 수 있겠지. 정녕 내가 이 날들이 다하기까지 경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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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영화와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다른 이 땅에 내려왔지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들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시 아담의 상황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지요. 그 충격을 벗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뉘우치며 후회했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 왜 미혹당했을까? 왜 누구를 미혹했을까? 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 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했을까? 이런 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건데 또 그냥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감사치 못하고 이러다 보면 또 예전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자칫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내 지난 일들을 늘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다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병원에 있는 분으로 자료를 제가 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지기가 좀 끔찍한 자료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봤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육체 일행했을 때 하나님이 표본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표본상 육체 일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지금도 통회자복합니다. 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이렇게 봤는데 순식간에 좋아져요.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매거진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망이라는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다.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다 그렇게 했다는 살아남을 사람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걸 아버지는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록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을 속이는 것은 바로 저주받는 것이고 죽는 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속였다고 다 죽이면은 이 사람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했지만 한없이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었지요.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경계하며 새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어 보내신 과정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창세기 3장 23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4절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 영적인 많은 뜻들을 이해하시고 양식 삼으시기 바래요. 그동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아담이 했다면.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아담에게 그런 권세의 능력을 줬다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권세를 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면. 왜 지켜야 했을까요? 왜 지켜야 했죠? 뭐 다 아시겠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이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켰는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내어 쫓은 후 바로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룹들. 사람은 모양을 한 천사와 달리 주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이 그룹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15, 16, 17번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루 도는 화연검은 무엇일까요? 화연검은 말 그대로 불과 결합된 검입니다. 불과 결합된 검, 화연검. 영안이 열려보면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돌고 있지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소리와 검이 빠르게 도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매우 위엄 있는 소리를 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떨지요. 화연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죽지는 않아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죽지는 않아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화연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지켰는데 이제는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연금으로 이렇게 지킨다면 동편 길. 왜? 그 경계선 넘어는 원수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살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와서 생명의 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지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풀리면 전부 짝이 이루어서 철수술 풀려나가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데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여러분 그동안 설교 들은 거 다 있으니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짝이 맞아 해석이 되면서 풀려나가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고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를 대고 정성껏 읽고 줄을 긋고 하는 것도 마음에 기억되는데 참 좋아요. 그 내가 줄을 긋는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찾기도 좋고 정성 들인 만큼 어떤 분은 그냥 틀어놓고 그냥 빠른 거 틀어놓고 그냥 쫙 듣고는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고 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열 번을 들은들 정말 정독해서 듣는 거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합니다. 빠르게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정성들여서 내가 읽었는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이 읽었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이 에덴동산 동편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에덴동산을 침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도 영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영토록 대적할 수 있다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을 노렸지요. 오랜 동안 공을 들여 노렸던 것입니다.
이윽고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단의 원래 계획은 아담을 미혹한 후 그를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다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또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뱀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만한 어떤 여지도 에덴 동산에 남겨두지 않으셨지요. 여기에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모든 뱀들을 싹쓸이 지구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또 아담도 속히 조처를 취했습니다. 신속히. 네. 아담도 아니까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영생, 사망이 아니라 또 영생해버리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금으로 이렇게 조처를 취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하심으로써 악한 영들의 에덴 동산 접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오랫동안 꾸며온 작전이 실패한 거죠. 사단이 아무리 어둠의 전파를 에덴 동산을 향해 보내도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뱀들이 강교한 뱀들이 다 쫓겨 이 지구로 내려와 버렸죠. 다 쫓아내 버렸죠. 뭐 공룡 없죠. 아담 없죠. 하와 없죠. 이제는 미혹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원수마귀가 미혹할 대상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판석에 들어오니까. 판석에 들어오면 미혹할 수가 없죠. 나 영으로 들어오면 아예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그건 뭐 절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영을 향해 들어오려고 애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석을 우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판석을 들어오면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을 못하죠. 이미 그런 이길 만한 능력이,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 그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에 악한 영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사단은 범죄한 아담이 그처럼 빨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신속하게 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에덴 동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그래야 아담을 사주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훗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요. 이에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분을 내며 이제 자신들의 타겟을 이 땅으로 돌립니다. 에덴 동산 계속 공략이 왔는데 이제 생명과를 얻기 위해서 공략이 왔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한 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그 타켓을 이 지상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된 대신 인간이 경작받는 이 땅에 어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했지요. 그래서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경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제 뱀, 얼마나 참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속상한 거였어요?
누시퍼와 이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뜸들여 경계해서 미혹에서 아담 미혹에 났는데 그냥 뱀들이 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땅이 봐봐요. 그보다 더 큰 이제 용이며 이런 것들은 이 지상에서도 경배받도록 해놨는 거 봐요. 이 지상에서 또 인간을 통해 경배받도록. 그래서 곳곳에 용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세계 어디나 곳곳에 용들이 있고 또 뱀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용들이 있고 뱀들이 있는 거 봐요. 너무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다 용들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원수마귀가 조종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다가 해놨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들을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놓은 가증스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제 거룩한 성전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다도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절이나 이런 데 여러분 가보시면 가보실 이제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절 안이나 절 밖이나 이곳저곳에 큰 용인 거 봅니다. 용. 용을 새겨놓고 용인 거 봐요.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절에 놀러 가도 용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뱀과 이 용을 알고 나서 그렇게 절에 가보니까 그냥 곳곳이 용이에요. 용투름하고 있고 이 절 안에 밖에 막 그 밖에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곳곳에 거기다 비석 같은데 돌 같은데 막 엄청 많아요. 용은 이제 어디는 잘 경배받을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만원권도 용이 뭐 몇 마리가 있습니까? 용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만원권에도 지금 만원권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만원권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전에 옛날에 만원권에 보면 용이 그냥 여러 마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원권에도 지금 옛날 만원권입니까? 보이죠 용들이? 이렇게 곳곳에 집어넣고 경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뭐 비싸다는 자개상의 용으로 이제 이렇게 자개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고 또 아주 비싼 수천만 원짜리 농들의 또 용이 착착 그려 있는 거 있고 또 우리나라 용포에 또 용이 있고 또 왕이 앉는 그 의자 그런데 또 용이 새겨져 있고 곳곳에 용이잖아요. 88 올림픽 때도 거의 한강에 뛰었던 이 배, 거기도 용이고.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우리는 아니까, 여러분들 아니까, 여러분 오세적에 그런 거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교통사고 지킨받은 간증인데요. 사랑아버님 비서실 함종욱 집사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23일?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아침 출근을 하던 길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차를 가지고 출발을 한 후 5분 정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옮기고 기아 대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3, 40m 전방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신호등을 보고 저는 계속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측 골목길에서 대형 쓰레기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1차선에는 차들이 없었지만 옆 차선에는 차들이 많았기에 저는 대형 쓰레기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쓰레기차를 본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는 그대로 대형 쓰레기차 옆면에 받치었습니다. 운전석 쪽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제 몸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차 내부 전면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차 보세요. 저렇게 완전 찌그러졌잖아요.
저기 운전석 옆인데, 바로 앞에 운전석 옆에 저렇게 차가 찌그러진 저 안에 바로 함종욱 지금 집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친 곳 하나 없어요. 차는 저렇게 찌그러져 망가졌어도 다친 곳 하나가 없어요.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차 내부 전면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난 후 저의 모습을 보니 분명 부딪힌 느낌은 있는데 부딪히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멀쩡하였습니다. 얼굴이나 몸에는 상처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저 비서실 근무하니까 얼굴이 깨끗해야 됐던 모양이죠. 그렇게 다치고도 우선 얼굴부터 봐지는 거예요. 얼굴에 어떤 상처 입었나. 이게 부딪히면 그냥 얼굴에 뭐 얼굴 임하고 머리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유리에 주로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고, 그럼 유리 파편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다행히 딱 부딪히는 순간에 앞에 이렇게 거울이 이게 접혀지는 게 있잖아요. 햇빛을 막아주기는. 이거 탁 내려왔대요. 내려가지고 거기다 부딪혔대요. 유리를 피해서 거기다 부딪혔대요. 거긴 배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배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참 이마도 하나도 안 다치고 상처가 났네요. 얼굴에 보면 상처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역시 목자님은 공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사고가 나는 순간 운전석 햇빛 가리개가 내려와 제 머리가 유리에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이라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항상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목자님,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님을 위해 마음 다해 열심 다해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가나안 시대의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차가 아주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렇게 또 운전석이잖아요. 이게 운전석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근데 운전자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며. 튕겨져 나가면서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참 멋있게 이렇게 얼마나 지켜주세요. 너 비서실에게도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참 상대의 실수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는 이제 새 차로 뭐 이제 그 같은 종의 차로 바꿔주고 보험회사는 100만 원 의료금 줬대나요? 아니, 죽을 뻔했는데. 원래 교통사고 나면 참몇년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근데 100만 원을 주고 의료금으로 100만 원을 줬다니까 웃고 말았습니다만. 근데 아들이 왜 그럼 그런 것도 치킨 못 받는가? 치킨 못 받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옆에 어떤 사람은 당장님 검은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잖아요. 저희 검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 좀 찔릴 텐데 그래도 할 말을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몇 억짜리 차를 공짜로 준다 해도 검은 차를 안 받겠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왜 타고 다니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생명 다 모두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우리 검은 차 타고 고급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걸 근데 말안할 수는 없잖아요. 깨우쳐는 줘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아들이 말씀 안에 사도 아들이고 저런 그런 시험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검은 차 타고 다녀. 그래서 검은 차 왜 타고 다니냐 했더니 동생이 줬대요. 동생이 타고 다니다가 줘서 그냥 그렇게 밀려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줘도 그렇지. 아무리 차가 설령 고급차라고 해도 검은 차만 안 타야지 했더니 그럼 동생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동생. 근데 물었어요. 대통령 누구라고. 그래서 동생 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별로 없네 내가 그랬어요. 응? 검은 차 타고 다니다 또 형한테 물려주고. 근데 동생이 부인되는 분은 믿음도 좋고 똑똑한데 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동생 되는 분도 깨우치세요. 예, 정말 그게 아무리 비싼 거라도 몇 억이 간다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안 될까요? 우리 누구 자매 다음 주에 뭐 간증 매거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매 전에 간증 대학부에서 간증하는 거 제가 그 녹음된 거 들어봤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뭐 하니까 자기 집에 검은 거 좋아해가지고 입던 옷이고 뭐고 그냥 다 죄다 버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니까 아 이번에 신학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1학년 오늘 입학식에 1학년이 아니죠. 이제 대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3학년 입학인가 2학년? 2학년 입학을 어제 했단 말이에요. 어제서 입학한 신학생을 다 와서 봤더니 명단 봤더니 아 우리 신학교 회장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신학교 이제 들어간 사람이 2학년이 3, 4학년도 있겠는데 회장이 됐냐고 내가 그랬는데 예. 그 원수마귀는 예, 바로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온갖 우상을 만들고 지금도 유럽도 가보면 너무너무 엉망이고 곳곳이 그래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악으로 물들여 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마귀 사단도 장차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명예 기록하고 그대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는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요. 저 그것도 힘센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대제사장 뭐 제사장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세요. 저도 그래요. 누가 온수매전 이렇고 아니 교회 조용한 목회자인데 왜 저를 죽이려고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그래도 센 방송국까지 동원해서 저를 죽이려고 계속 해오잖아요. 해외 가면 해외 집회하는 데마다 그냥 잡아넣는다 하고 법까지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집회 못하게 하고 그래도 집회 다 했습니다만 곳곳에 왜 그럴까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유를 알게 왜 그런지 앞으로 이제 제가 사내가 7주 이따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면 놀랄 거예요. 완전히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려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 주시면서 재미있는 거 하나를 설명해 주시대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 심판할 때 왜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아니 45명이면서 구했는지
왜 그렇게 구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는가. 아버지가 성경 풀어주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 소돔고모라 불로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어째 매달려 구한다면 아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겠다. 45명 있어도 쭉 내려가잖아요. 야, 미안할 정도 내려간 거예요. 어느 선에서 멎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 소돔고모라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산다 이 말입니다. 롯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 가족들이 산다. 10인서에 멎으면 그 가족은 다 구원 받잖아요.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도 아브라함도 롯이면 그때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도 나오고 나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조카로도. 그렇게 해놓고 한 10년 있으면 조카와 가족들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왜 구하는지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나 하나님은 찌르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찌르지 않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읽으시고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 모르죠. 그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구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노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아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복음화된다고 하는 거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가정이 빨리 복음화가 되는. 왜? 그 영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온영의 사람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니까 더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의인 바로 아브라함의 그 기도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작년 재작년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기도를 쌓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이 때를 위해 비밀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며 새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사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핏줄을 받았으니까 원죄를 받아 나오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또 자범죄를 지어 가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리 화목제물 되어주신 이 주님의 이 보혈의 피 까닭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면 바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죠. 살려주는 영. 우리 죽음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비슷하고 비슷합니까 저하고. 저도 그냥 죽이면 되는 줄 알아서 맨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교단에서 파지 뭐 또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전세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만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커지잖아요. 세계 더 커지잖아요. 권능도 더 커지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권능이 더 커지고 교회도 더 왕세가 부흥하고 또 세계로 더 알려지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주신 권세예요. 무슨 권세예요? 흙을 먹고 살아.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은 뭐예요? 흙으로 빚은 인간. 이런 육의 사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육의 사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이 오는 거고 사고당하는 거 여러 가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그 충보의 권세를 얻으면 세계에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 흙은 육이지.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면 육의 신앙 아니까. 미혹하는 거고 다들 여러분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사망을 인도하죠. 그래서 간음하게 하고 음욕품과 죄짓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사심과 욕심 가지고 변개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도적 온갖 것들을 미혹하면서 죄를 지어 나가도록 어둠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고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혹받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사단의 세계, 자기들의 세계 영역을 굳히게 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해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왜 미혹을 받아요? 이게 미혹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리면 돼요. 네? 술도 미혹받을 수 있는 소지 끊어버리면 되고 담배도 다 미혹받을 수 있는 소지 끊어버리면 되고 인터넷, TV, 우리를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신문에도 우리 애들이 눈이 아주 우리나라 애들 눈이 너무 나빠진대요. 몇 프로라고 그러던데 눈이 나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프로수가 높아요. 기억 못하겠는데 이렇게 스크롤 웨어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근데 왜 그렇게 점점 나빠지냐 눈이. 이거 핸드폰의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또 뭐 TV 이런 것들을 봄으로 점점 그 이제 전파해서 눈이 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 문자 오면, 저도 문자 보면, 문자 오면은 얼마나 글씨가 적어요. 많이 보내는 분들은, 글씨가 아주 적게는. 그거 보려면 또 얼마나 이렇게 해서 봐야 하잖아요, 눈에서. 그 전파들의 눈이 많이 또 상한단 말이에요. 어른 눈과 달리 애들 눈은 그만큼 약한데 신경 조직이.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며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60장 2절 전반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 전체 어두움이 아닌 곳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어두움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으로.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신문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놓치는 재벌, 재벌가인데
이병철 회장으로 해서 또 아들 이건희로 해서 재벌가인데 이 재벌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형인가? 이병희 씨인가? 아니면 이건희 회장 뭔가? 이건희 삼성 이제 그 회장이잖아요. 고소해 놨어요. 뭐 7천억이니 달라고. 아버지 유산 중에 달라고. 제가 혹시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대충은 맞을 거고. 또 그 누님이,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 누님인가? 하여튼, 맞아요? 이분이 또 이건희 회장한테. 그러면 남동생이 되겠네요, 이건희. 또 1,500만 원, 1,500억인지 1,700억인지 달라고 또 고소해 놨어요. 이 세상 무슨 망신이에요. 그렇게 재벌에, 최고의 재벌에 돈이 그렇게 많다 해도. 형제가 안 내도 돈 사이에 고소하고 싸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바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새끼 밥 먹긴 다 마찬가지인데 뭐 때문에 원수 맺으면 돈하고 돈의 노예가 됩니까? 왜 돈의 노예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벌면 뭐해요 도대체가? 형제간에 서로 또 고소하고 서로 원수 맺고 내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부족해서 또 그렇게 돈. 그러니까 세상에 예? 우리나라 뿐 세상에 망신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뭐 이건희 회장 셋째 딸 사랑만 셋째 딸을 미국 아파트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죠.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엉망이잖아. 뭐 거기만 그런 거 아니고 재벌 회사 대부분 다 가족들이 그러잖아. 자살 또 아파트 투신 뭐 그냥 이리저리. 그럴 바에는 뭐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좀 벌어서 그런 걸로 구제 많이 하고 여기저기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많은데도 싸우고 난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인간 경작을 마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최근에 우리나라도 최고의 크다는 교회와 그 가족들이 돈으로 인해 맨 송사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인해. 뭐 지난주에도 또 했던데 국민 노조가 또 저는 회장인데 뭐 해서 또 고소해 놓고 다 그 목사님 가족들인데. 그게 뭐 그렇게 명예가 뭐 좋다고 돈이 뭐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 저는 돈에 욕심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에 욕심 안 가지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주시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거든. 욕심 없으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60장 2절 후반절에서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합 2장 14절에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눈에 나타난 임하게 돼요. 곧 임하게 돼요. 성경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진 그대로 마지막 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오죠. 이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 강의를 마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변질되며 죄의 삭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바로 사망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걸 봅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사망이라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사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을 병으로 해서 고통받다가 통회자보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그나마도 회개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듭거듭 죄를 지어도 회개가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작년 12월 25일이 있었으니까요.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12월 25일에 그 은혜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념할 날이 있다고 그래요. 1년 중에 기념한 날. 아버지가 역사에서 태양이 장림을 할 때 개척하리라. 이날 기념하라. 또 창립예배 오곡이 무르익고 첫 소리가 내릴 때 창립을 드려라. 이날도 기념할 날이고. 12월 25일 우리가 죄 처음 찍은 날, 이날이 또 기념할 날이죠. 또 제 생신도 기념할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예.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변질되며 죄의 삭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이 과정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대부분 이 전처를 밟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들도 나왔지요. 참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아담에게 이렇게 이 땅으로 아버지 내어보냈는지 왜 쫓아내려 보냈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두루도는 그룹들 화연금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양식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위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에 주옵소서. 태국의 이재원 선교사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성칠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태국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 및 치앙라이 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성승 목사 3월 4일 세부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려지게 하옵시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뇌사 상태 신속히 깨어나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뇌사 상태에서 신속히 깨어나도록 축복하시며 우크라이나의 루드 말라 뇌절증 다리 종기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탬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또 에멜리아 관절염 성령의 불로 탬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카자흐스탄의 라리사 김 건선 심장 질환 고혈압 성령의 불로 탬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스위스의 신들로 집이 잘 팔리고 빌려준 재정 받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한국으로 형통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네팔의 니샤 바스코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윤경에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고 사업대에 축복해 주옵소서. 왕 슈칭.